페어필드포터는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지적이며 수수께끼 같은 예술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주류였던 추상표현주의자들과 같은 세대에 속했으며 특히 윌리엄 드 쿠닝과 같은 이들과 가깝게 지냈지만 평생 동안 자신만의 스타일로 구상적 표현에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포터는 1938년 우연히 프랑스 나비파 화가들이었던 피에르 보나르와 에두아르 비아르의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이것이 그의 그림 스타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비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일상생활 속 풍경과 인물들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즉각적인 인상을 표현하며 미국적인 스타일의 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터는 회화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당대 어떤 작가보다 소박하며 절제되어 있었고 작품을 통해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허황된 세계를 표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포터는 비아르가 그러했듯이 평범함 속에서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했으며 평면적, 직접적이며 가식이 없는 방식의 그림으로 그 아름다움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